망가진 나사를 일자 드라이버와 망치 하나로 푸는 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. 여기 집중하세요. 풀 수 있는 공간이 아주 협소합니다. 자, 보여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공부스레 먹는 것 리페어맨입니다. 자, 오늘은 앞전에 제가 볼트를 100% 쉽게 풀 수 있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. 자, 그 영상에 의해서 제가 다시 또 한번 촬영하게 되었는데요. 그때 당시에 그 기계 자체는 DG100B라는 모델로서 볼트 주위를 보시면 오픈형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 오픈형인 볼트에 대해서 이런 방법도 해도 되고 저런 방법도 해도 되는데 왜 굳이 그걸 방법을 쓰겠느냐 의아해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어떤 환경에 쓰면 좋고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드렸는지 오늘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. 자, 제가 지금 준비한 모델은 옛날 개양 DGS-180C라는 모델인데요. 이 기계를 보시 말고요. 상단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볼트가 망가졌습니다. 일단 핸들을 좀 풀고요. 걸리적거리니까. 자, 여기 상단에 보시면 여기 집중하세요. 자, 여기 보시면 볼트가 망가졌죠. 보시는 것처럼 거의 3분의 1 지점만 오픈되었습니다.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플라이어도 물리지도 않고요. 벤치는 잡힌다 하더라도 잡아서 돌릴 수 있는 공간이 좁아요. 그러니 벤치도 안 되고 아까 바이스를 보였는데 바이스가 작은 것도 있습니다. 쫄깃한 것도 있는데 잡았을 때 돌릴 수 있는 공간이 나오질 않습니다. 그러니 다시 한번 아웃. 저번 영상에서는 너무 기계가 흔들려서 이게 정말 풀리는지 안 풀리는지 확실하게 알 수가 없었는데 제가 오늘 이걸 확실하게 하려고 볼만 바이스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. 근데 물리지가 않네요. 제대로 꽉 잡고 보여드리겠습니다. 일자의 드라이버를 망가진 볼트에 갖다 주시고요. 순간적인 힘으로 한 번만 때려도 이런 식으로 홈이 나게 됩니다. 이 홈 상태에서 시계 반대 방향, 볼트가 풀리는 방향으로 한 번만 이런 식으로 살짝 돌아가게 됩니다. 이 상태에서 일반 드라이버라도 이런 식으로 풀 수 있게 됩니다. 이 양 D23 모델입니다. 여기 핸들 쪽에 보시면 풀 수 있는 공간이 아주 협소합니다. 이런 나사에도 자 보여드릴게요. 망치로 한 번만 때려주시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한 번만 돌려주시면 바로 돌아가게 됩니다. 그 다음에 손으로 아주 손쉽게 풀 수 있습니다.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방법으로 여러분들도 이런 방법 저런 방법 해보시고 혹시나 이런 협소한 공간에 볼트가 망가졌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 방법을 써보시고요. 제가 오늘 영상 찍은 건 앞서 설명드렸듯이 왜 이 방법으로 나사를 푸느냐 어떠한 환경에 쓰이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.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